예제입니다. 컬렉션의 두 번째 예제 해시맵 2입니다. 이것도 제가 옮기다 뒀어요.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같이 예제를 보죠. 먼저 이렇게 프루트 바스켓이라는 펑션을 이렇게 중간쯤 정의하다 말았을 때요. 이걸 우리가 마저 정의를 하란 말이잖아요. 일단 지워놓고 여기다 우리가 뭘 넣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테스트 내용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헬프 펑션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헬프 펑션은 테스트에 사용될 공통의 펑션들을 따로 테스트 밖으로 뽑아 놓은 것을 우리 헬프 펑션이라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get 프루트 바스켓. 호출하게 되면은 나오는 게 뭐가 만들어지죠? 바스켓. 얘가 여기 담기게 되고. 뮤터블로 잡았어요. 뮤터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뮤트블로 구성을 했습니다. 캐프루트 박스백에서 얘가 뮤트 바스켓 구성되어 있으니까 뮤트로 받은 게 맞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지금 뭘 인설트하는 건 없고 각각의 것이 값이 4, 2, 5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무조건 통과하겠죠. 그죠? 이대로 동작을 하니까 할 테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딜레퍼를 넣고 있어요. 이걸 넣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이 딜레프라고 있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어요? get 메소드 때문이죠. get 메소드가 보시면은 이렇게 get 할때 레퍼런스로 들어가고 그리고 리턴 되는 것도 sum에 레퍼런스 a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우리 insert 1 그리고 얘는 레퍼런스 아니죠? 얘도 레퍼런스가 아니에요. 그죠? 넣었는데 리턴 될 때는 가지러 가거나 가져온 값은 이런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그 get의 get 메소드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unwrap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unwrap 하게 되면 레퍼런스 4가 나오겠죠. 레퍼런스 4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레퍼런스 4를 지금 이 별표가 바스켓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별표는 여기 전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식입니다. 이해되시죠? 했어 이렇게 별표를 붙여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첫 번째 테스트는 그냥 통과할 거고. 두 번째 테스트 내용이 get 프루트 바스켓. 이제 얘를 호출했습니다. 얘를 호출했을 때 바스켓 리턴 되겠죠. 그래서 리턴 답 받았는데 그런 다음에 프루트 바스켓에 뮤트 바스켓. 그러니까 프루트 바스켓에 뮤트 바스켓 우리가 여기서 뭔가 리턴 되는 것을 넣는단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어디 갔나요? 뮤트 바스켓. 잠깐만. 자, 뮤트 바스켓. 그러니까 프루트 바스켓은 우리 헬프 펑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름이 프루트 바스켓 아니었나요? 아니군요. 그러니까 프루트 바스켓 얘네요. 여기다가 뭘 넣는다는 거죠? 지금 가져온 거. 그러니 막 헷갈리게 돼 있네. 자, get 프루트 바스켓에서 이 바스켓입니다. 이 바스켓이 리턴이 됩니다. 이게 리턴돼서 얘가 어디에 들어가냐니까 이 바스켓 그대로 애플과 망고가 리치가 있는 요거잖아요. 애플 망고 리치가 있는 애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프루트 바스켓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넣겠단 말이죠. 프루트 바스켓이 프루트 카인즈가 얘니까 얘는 그냥 벡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해시맵 넣으면 되죠. 해시 맵이니까 해시맵에 우리 이전에 봤던 게 뭐였나요? 해시맵에 뭘 넣었나요? 그게 아니다. 여기서 해시맵에 예전에 봤던 것 중에서 그죠?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여기서 보시면은 스토링 8.3입니다. 8.3의 끝에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요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map entry 해서 워더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or insert 이거 있죠. 요걸 그냥 그대로 가져왔었으면 되겠죠. 해시맵을 부를 게 아니라, 해시맵을 부를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거, 지금 받는 게뭘 받고 있죠? 베스켓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스켓의 entry 해서 워더가 대신에 여기는 fruit를 넣어주고, 그죠? or insert에서 값은 0보다는 한3 정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빠진 과일들이 이 중에서 뭐 망고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뭔가가 빠진 것들. 망고는 여기 있네요. 바나나와 파인애플이겠네. 걔가 두 개가 3이 들어와서 이렇게
전체가 완성이 되겠죠. 그것을 리턴 받는 값이 뮤터블이니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바스켓 자체가. 그런 다음에 바스켓의 밸류더를 sum 했을 때 이것이 11이 넘게 되겠다. 11 당연히 넘겠죠. 먼저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11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다 점수 높겠죠. 뭐 제로로 하더라도 상관없겠네. 다만 이 빠진 과일들, 여기 있는 과일들과 이미 들어간 과일들 중에서 여기 서로 포함되지 않는, 여기에는 있지만은 여기에는 없는 과일들을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게 아마 이 테스트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죠? 뭐 제로로 하더라도 통과할 것 같습니다. 11일 이상이니까. 그리고 바스켓의 길이가 5보다 크고, 그렇죠. 5보다 크게 되겠죠.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2개가 더 들어갔으니까 바스켓 길이도 5보다 크게끔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자, 실행을 시켜볼까요? 한번. 그래서 캡처. 오, 아쉽게도 2개는 패스됐는데 하나가 실패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실패했나요? 자, 실패한 부분이 variable level constructed 말고 조금 위로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내용 어디 있어? greater than 11 float. 여기서 실패했군요. greater than 11. 왜 11이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다 0으로 하더라도 11될것 같은데. 그죠? 바스켓의 getFruit basket 해서 이미 여기서 11이 넘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딱 11이네, 지금 이게. 그죠? 딱 11입니다. 따라서 얘는 1 정도 좀 되겠네. 그죠? 나 크거나 같다라고 해버리면 그냥 통과를 했을 텐데, 아쉽게도 크다라고 했으니까 통과 안된 거군요.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제대로 통과할 것 같은데, 그죠? 아, 세번다 통했습니다. 세개다 패스할 경우에요.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